멋지죠. 밤에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도 이게 야경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위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폐 가든이 있어요. 이렇게 가든이 있죠. 가든이라고 있죠. 가든. 여기는 유동 인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밤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낮에는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입구가 완전 뚫렸어요. 지금 여기가 진입이 힘든 데가 아니라 여기가 입구가 완전 뚫렸어요. 그래서 숙자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잠깐만. 와 진짜 어둡네. 여기가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 가볼게요. 방갈로 그냥 방갈로. 건물이 두 채가 보이는데 이게 전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 야, 탄 냄새가 좀 나는데 여기서 누구 있어요? 사람 있나요? 야,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사람이 숨을 수는 모르겠는데. 주거 공간이었어. 아, 여기도 손님 많았던 데인가? 일반 한식당 같은 한식당이겠죠. 뒤쪽으로 가볼게요. 가든 치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축사 같은데 축사 같아. 계집이고 뭐 이런 데는 캐리키아스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불타 같기도 해요. 큰 불이라고 그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참을만 해요. 아, 너무 급하면 저 손을 보겠는데. 그런데 참을만 해요. 이거 10년 넘게 방치된 것 같아, 이게. 뭐 살림 같은 건 거의 없는데. 떨어진다. 아까 옆에 그 방이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옆에 그 방이죠. 근데 이거 운영했을 당시에는 나는 고급 식당이었는데 나는 고급이었어. 이게 저 벽지에 무슨 글자 같은 게 적혀있다. 여기 무너졌네.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방 표시겠죠. 3호 적혀있고 뭐 내실 적혀있고 이런 거. 야, 이거는 생각보다 튼튼하다. 이 방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글자를 적은 게 아니네. 뭘 붙였네. 아, 이 방이 들으니까 머리 아프다, 갑자기. 방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갑자기 굉장히 아파지는데 나오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요. 뭔가 있나 이게.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데는 뭐 영업이 안 돼서 뭐 폐업을 하고 방치를 할 수는 있지만, 아, 근데 전혀 관리 같으니까 입구를 완전히 이런 데부터 입구를 좀 대충이라도 막아놓을 건데 여기는 입구가 완전 뚫렸어. 완전 드러나는 식으로. 그것도 좀 이상해요. 최소한 쇠사슬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 건데, 걸어 놓을 건데. 한방오리 백숙 25,000원. 야, 오리에다가 금발 놨냐? 졸라 비싸네. 야, 쏘가리탕이 4만원이야. 와, 비싸다. 뭐 금발 놨어? 여러분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와, 지린다, 지려. 야, 이 욕조, 야, 이 뭐 애들 욕조야? 와, 진짜 작다. 이 욕조잖아, 이게 분명히 이게.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한 흔적이 있다. 손으로 이렇게 막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자연스러운 흔적은 아닌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뭔 소리지? 지나간 소리고, 야, 뭐 걷는 소리 들렸는데? 오, 뭐야? 한 식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비싼 거지. 최근에 비어진 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이거 최소 10년은 넘었어, 이게 방치된 지가. 보세요, 이거. 10년, 10년이 뭐가. 이걸 보세요. 110볼트,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됐겠어, 진짜. 내가 안에서 뭐 얘기한다고 말 못했는데 이 방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아, 머리 너무 아픈데? 뭐 고양이야?
이거는 옆에 봉보다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조금 덜한 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도 곰팡이 상당히 많아. 막 흐느끼는 소리 들린다. 지금 바람 부나? 아닌데? 여러분들 이 주변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손님들이 재미로 할 수는 있겠죠. 트럼프 카드가 있네. 근데 여기서 도박도 많이 했을 거야 사람들. 이거는 뭘까? TV? 텔레비전. 비둘기 털이 굉장히 많아. 고층도 아니고 1층 단층에 금이 갔을 정도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끼쳤다는 거죠. 소리가 이 밖에서 났다가 여기서 났다더라 그는 지금요.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지금.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구나. 아,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네. 이따 봐도 산을 깎았잖아요.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명당살이 아니네요.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이 뒤쪽에 산이 있으면 위치가 애매해. 명당 자리는 아니네. 구조가 희한하다. 이 건물이 잔잔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좀 희한하네. 이쪽에 소리가 나서 내 뒤쪽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아, 이거 비 많이 오면 위험하겠는데. 아, 놀래라, 씨. 야, 내 이거 큰 줄 알았다, 이거. 내가 여자 서복인 줄 알았다, 저 이거. 와, 깜 놀랬네. 아니, 진짜 여자 서복인 줄 알았어, 이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둘러 같은데. 귀신이 있는 방은 저 방이에요, 일단은. 예, 그 방이에요. 근데 특별한 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귀신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내 머리를 아프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 소리를 내가 잘못 들어서 다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치, 우는 소리, 우는 소리. 그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냄새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하지만, 안 하지만 이게 이상하게 좀 뭔가 뭔 냄새를 내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폐가 같은 데 와가지고 냄새를 잘 맡아도 여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냄새만 잘 맡아도.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살해를 당한 한매친 귀신은 보통 피비린내가 많이 나요. 피냄새, 피비린내. 아무튼 그런 냄새가 나요. 굉장히 깔끔한데 뭐 피비냄새 같은 게 난다? 그러면 그런 연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와, 이런 데서는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무슨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개쾌한 냄새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지독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 잘 맡아도 이 집에 영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방역도 여자 소리 안 들렸어요.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거? 얘 뭔가 있는데? 이 주변에 뭔가 있어. 아, 이상식적으로 이건 자연의 소리가 있는데 진짜 여자 소리 들리는데 이 방에 있는 연관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연관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일로 들어왔죠. 그렇죠.
제가 이불로 조금 집중을 해볼게 한번. 내가 아까 메뉴판 보고 제가 농담을 좀 했잖아요. 제가 농담을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집중을 못 했는데 메뉴판 보고 농담한다고 얘기를 못 했는데 여기가 제 이 방이 제일 기운이 안 좋아. 일단 귀신이 있고 없고 떠나서 제일 기분이 나빠 이 방이. 아까는 어떤 차나 이 앞에서 딱 서더라.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난히 이 방만 좀 그렇죠. 사이는 모르고 왔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은 안 되는데 이 방만 들어가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 또 들어가기 싫은데 그걸 늦게 보려면 다시 내가 메뉴판 보고 좀 농담을 좀 했죠 내가.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볼게요. 이건 내가 낸 소리죠, 이거. 징그럽다, 징그러워.
일단 연관이 여기 있어, 여기에.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손가락 가게 줄게요. 요쪽에 있어요, 연관이. 내가 이 방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여자 소리가 자꾸 들려. 여자 소리가 들려. 내가 보기엔 여자가 아닌 얘기인가 나. 여자가 들려. 여자 소리가 들려 자꾸. 일이 있었나 이 방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여기서 오리를 목격시켰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 성인이면 이 욕조에서 목격을 못해, 솔직히. 아무리 체격이 적은 사람이라도 깝깝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메뉴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손님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받는 방에 오리를 목욕시켰다? 글쎄요. 여기서 오리를 키운 것 같은데. 여기는 축사네, 축사.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아, 씨, 빨리 나가야 되겠다. 여기가 이상한 게 뭐냐면, 앞에 풍경 보세요. 와, 야경 죽이죠? 아, 죽인다, 야경.